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약 5km 상공으로 약하게 단파골이 위치하면서 중상층운이 만들어져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반구 기압계를 살펴보면 최근 대기 중상층의 기압계는 특별한 기류에 막힘이 없이 동서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로 평행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모레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단파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고도, 기온, 와도장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기압골의 중심축은 점차 약화되면서 동쪽으로 점차 물러나겠고, 내일도 유사한 기압계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 중부에서 단파골이 점차 접근하면서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예상되고 있는 강수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 중부에서 저기압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층 제트에 따른 남풍기류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가을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기압계로 살펴보면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의 유입이 지속되어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올해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전남 해안, 낮에는 충청 이남 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